사랑하는 메가스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선생님의 불꽃 모의고사가 나왔습니다. 불꽃 모의고사. 자, 이거 OT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김성은의 불꽃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 막 쏟아져 나오는데 김성은도 드디어 모의고사를 내는구나. 저 모의고사 도대체 뭐냐 하고 궁금한 사람들이 클릭한 거 맞죠? 네, 정말 잘 만든 모의고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거 OT 한번 진행할 테니까 끝까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클릭을 했다라는 건 궁금해서 봤죠? 근데 미리 잠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재재작년도 항상 불꽃 모의고사에 대한 평이 어땠냐면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 의외로 되게 좋은데? 의외로 되게 좋아. 의외로라는 말이 약간 네, 좀 서운하기는 한데 불꽃 모의고사 안 좋을 줄 알았어? 네, 근데 의외로 되게 좋은데? 이런 저기 평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뭐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약간 뭐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래도 불꽃 모의고사는 뭔가 검증되고 좋은 모의고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믿는데 이제 소문 듣고도 많이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지만 하여튼 의외로 좋다. 알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외로 되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관심 있었으면 요거 끝까지 요거 어떤 모의고사인지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또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요거 보고 한번 쌤이랑 같이 불꽃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다가오는 수능 너무나도 많은 실전 모의고사들 그 중에 어떤 걸 풀지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빵! 2023 불꽃 모의고사. 네, 좀 민망합니다. 자, 하여튼 알겠어. 너무 좋은 모의고사예요. 잘 만들었어 진짜. 네,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야. 자, 불꽃 모의고사 특징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너무 과하지 않은 적절한 난이도의 실전 모의고사. 자, 쉽단 얘기가 아니라 자, 잘 들어봐. 쌤도 시중에서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들 또 선생님들이 낸 모의고사들 전부 다 갖다 풀어보고 있어. 우리 연구실에서도 같이. 근데 풀어보면서 솔직히 내 개인적인 마음을 말씀드리면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모의고사들이 꽤 많은 것 같아. 물론 요즘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제 작년 수능 뭐 다 할 거 없이 요즘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옛날처럼 뭐 기출에 딱 박힌 틀에 박힌 뭐 평권 틀에 박힌 뭐 어떤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뭐 나와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모의고사에서 뭔가 뭐 정말 독특하다 또 뭐 처음 본다 약간 뭐 그런 소재들의 문항들이 막 섞여 들어가고 하다 보니 아이들 갖다가 헉헉 당황시키는 거 뭐 이게 꼭 모의고사의 본질인 것처럼 요즘 모의고사 문제들이 막 선생님도 보면 이게 뭐야 이거 뭐 처음 보는 희한한 거 나왔네 막 이러고 그래도 물론 잘 만들었다 그러나 또 어떤 문제들은 보면 뭐 이건 좀 이게 이걸 잘 만들었다고 해야 돼 이걸 좀 오버했다고 해야 돼 뭐 약간 뭐 그런 식의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라는 게 그렇잖아. 실전 모의고사. 우리가 실전 감각을 기르고 결국에는 공부해서 성적 올리고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이 모의고사를 보고 아이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데기보단 좌절하지 않을까? 자신감을 잃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돼.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신감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 뭐 정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움에서도 그렇지 않아? 실력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깡따구 아니야? 깡따구? 내 자신감 있고 내 다 이겨 막 이게 있어야 싸움도 잘하는 거잖아 사실.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가 수능장에 들어갈 때 진짜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 되거든. 됐어. 이제 난 다 맞을 거야. 그냥 진짜 나 막 찍어도 다 맞아. 막 이러고 이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 쏟아져 나오는 모의고사들을 보면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모의고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애들이 그래서 멘탈이 털려. 그래서 자기는 멘탈이 털렸는데 또 이게 뭐냐면 야, 멘탈이 털리는 게 네가 잘못이야. 막 이렇게 막 뭐라. 이건 갖다가 이상하다고 하면 안 돼. 너가 문제야.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막 이러고 미안해요. 기침이 나왔어. 미안. 막 그냥 아이들이 오히려 그러고 막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선 열심히 이런 이상한 조금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건 선생님은 너무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난이도 이게 이제 쉽다는 얘기 아니라 풀어보시면 알지만 되게 강약 중간약 잘 이렇게 잘 조절해가지고 잘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고 나면 기분도 좀 좋아질 거고 되게 깔끔하다라는 느낌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얻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거야. 자 그다음
뭐 평가원 양식을 철저하게 따르는 뭐 실전 대비 당연히 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할 것 없이 정확하게 다 그 안에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9월 모의고사 요게 이제 출시 시기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이번에 9월 모의평가를 당연히 반영하려다 보니까 제가 8월 31일에 구평이 딱 끝나자마자 다 거기 있는 문제들 당연히 분석하고 괜찮은 소재들에 있는 문제들 갖다가 다 또 변형해. 왜냐면 이렇게 변형해서 그래도 한 번쯤 모의고사 때 한 번 또 보면 더 좋잖아. 그치? 그래서 그 독특하고 좋았던 소재들 또 다 변형해가지고 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6월 모평, 9월 모평, 그 다음에 EBS 수특 수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거기서 좀 봤으면 좋을 문항들 그런 거 다 변형해서 잘 또 집어넣었다. 알겠죠? 집어넣은 그런 모의고사라는 거. 그 다음. 확통, 미적, 기하, 뭐 당연히 풀 모의고사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올해는 4회로 구성. 작년까지 미안해요. 작년까지 3회로 구성했었는데 올해는 4회로 좀 구성했어. 4회 한 회차 더 늘렸습니다. 작년에 3회 구성했더니 이거 의외로 너무 좋은데 이게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한 회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4회차로 구성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하나 좀 얘기를 해줄게. 먼저 첫 번째. 시험 시간 전체를 좀 촬영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제 러셀 현장에서 이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거기서 또 중요한 문항들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 현장 강의를 그대로 풀셋으로 그대로 찍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혼자 시간 재면서 풀어보고 강의 듣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러셀 현장에서 아이들이 시험 보는 그 장면 자체를 뭐 이제 애들을 막 찍었다는 건 아니라 그냥 보통 이제 시험 볼 때 앞에다가 시계 딱 올려놓고선 시계 보면서 같이 하잖아. 그 시계 그대로 찍어가지고 올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모고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그냥 혼자 시간 재지 말고 그 앞에 1-1강으로 돼 있을 텐데 그 시험 시간 그걸 딱 클릭해. 그럼 이제 선생님 정말 나올 거야. 나와서 얘들아 뭐 어쩌지 이렇게 하고 자 이제부터 한번 시험 잘 볼 테니까 자 시험지 놓고 하면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그리고 자 볼게 시작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대로 착 하면서 그대로 보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시험 시간을 그대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전체 촬영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현장감 있고 작년에도 뭐 그렇게 찍어서 올렸더니 다들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촬영하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니까 더 잘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현장감 있게. 그 다음 전문항 다 해설 강의 업로딩 해드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 현장 강의에서는 물론 이제 킬러 문항들이나 준킬러 문항급의 문항들을 좀 해설해 드리겠지. 뭐 그거는 이제 현장으로 같이 다 듣고 거기서 다 해설하지 못한 문항들은 제가 따로 스튜디오 버전으로 해서 1번부터 전부 다 30번까지 싹 다 찍어서 올려드릴 거야. 알았죠? 싹 다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강의 들으면서 확실하게 다 챙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해설지는 10월 15일 업로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모의고사를 받아보시면 뒤에는 답안지만 좀 넣어놓을 겁니다. 답안지만.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재작년까지는 사실 해설지를 다 같이 넣어가지고 자세하게 드렸었는데 학생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딱 보고 틀렸어. 그럼 해설지 보고서 이러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또 양치기 하는 감이 있는데 쌤 개인적으로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뭔가 양치기 하면서 그렇게 쫙 쳐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약간 좀 수학에 자신이 없고 이제 그러나 모의고사는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양치기 하면서 빨리빨리 해설지 보는 게 보단 선생님이 또 강의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주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 그거를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 찍어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해설지를 일단 넣진 않았어. 근데 10월 15일 이후에는 사실 여러분도 알지만 그때부터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 그때 가서는 이제 해설지를 제가 제 자료실 위에다가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그거는 다운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때 가서 그 이후에 또 듣게 된다면 그때는 좀 빨리빨리 뭘 하시더라도 그 전까지는 조금만 이 강의를 꾹 참고 같이 하나하나 한 회차를 좀 소중하게 여기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야. 알겠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요거 이해 가셨죠? 자, 그렇게 한다라는 거. 자, 개강 날짜는 9월 16일이 될 겁니다. 9월 16일. 말씀드린 것처럼 9평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9평을 반영하고 요걸 갖다가 다 인쇄, 이제 반영해서 주말까지 그 문제들을 다 변형해가지고 이제 얹혀놨는데 그 이제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다 완성은 월요일, 화요일쯤에 완성이 됐는데 이제 추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추석에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그 인쇄소가 쉰대. 그래가지고 아무리 빨리 이게 입고가 돼도 요때 입고가 될 것 같아서 강의가 업로드되는 시점은 요날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이틀 전에 이제 교재는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어쨌건 강의는 9월 16일부터 제가 첫 업로딩을 할 거라는 거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받아보시면 여기 선생님 사진 잘 생겼죠? 아, 미안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받으셔서 4회차 들어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작년 수강평 한번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작년 수강평 잘 봐. 뭐, 불모고는 꼭 수강평 남겨서 남긴대. 그렇고, 강의와 함께 오답을 진행했대. 100분씩 읽기도 하고, 괜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 풀었을 것 같아. 근데 풀코프트 엔지처럼 잡아봐. 현강 학생들의 100분을 그대로 강의로 올려주시니까 같이 시간을 확인하면서 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게 미리 풀어보고 강의 들어 하면 이게 안 하게 돼.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현장 학생들처럼 진행할 거니까 이거 아주 좋거든. 작년에도 너무 다 좋아했어. 그래서 이거 올해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서 같이 따라올 것.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뭐 어떤 커뮤니티 글에서 불모가 너무 쉽네. 뭐 안 좋은 댓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무슨 뭐 이 모의고사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보지 마, 알았어? 일단은 댓글 알바일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알았어? 그 다음에 누가 학생들이 그걸 본 다음에 가서 이게 어쩌고 저쩌고 분석하고 쓰고 앉아있냐?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뭐 자기 시간 들여서? 그러니까 저기 그런 거 가서 읽어보면 가고뜨고 하면서 이게 맞네, 틀리네 이런 거 시간 낭비고 그냥 믿고 하면 돼, 알았죠? 믿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건 풀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평가원 수준 혹은 이하, 어쨌든 올해 9평 잘 반영했다는 느낌 받았고 요즘 실무가 어렵게만 되는 추세가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선생님만의 스타일을 잘 유지했대. 알았지? 내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조건 저기 막 과하게 여러분들이 막 시험 보고 막 자신감 잃어가지고 헛소리 나고 이런 모의고사가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고 나면 요 4회차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고 여러분이 또 얻어가야 될 거 공부해야 될 내용 다 그 안에다가 또 녹여놨어. 그래서 요 4회차의 강의를 다 듣고 모의고사를 보면 정말 끝난 다음에 느낌이 올 거야. 아우 이거 진짜 도움이 많이 됐네 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 거라는 거 내가 확신한다. 확신하고 또 뭐 수강평 뭐 둘 다 받았는데 조금 높게 나왔고 접근하면서 올해 6,9평이랑 비슷한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뭐 저 불모고 여기서 봐. 불모고가 3회분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작년에 3회밖에 없다고 좀 아쉬워해서 하여튼 한 회 더 늘렸어요. 알았죠? 그래서 4회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어. 선생님 봐도 아 너무 잘 만들었다. 문제 너무 좋다라고 정말 막 자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건 제가 몇 번이고 좀 얘기했었는데 선생님 또 1525 미니 모의고사라고 이거 이제 불모고랑 같이 이렇게 밑에 보면 있을 거야. 비타민 교재로 요즘 뭐 많이 여러분 들어서 알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킬러 문제랑 준킬러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면 시간 확보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럼 시간 확보를 한다라는 것은 앞에 2점짜리 3점짜리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탄탄하게 좀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치? 이런 학생도 많잖아.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아 선생님 저 혼자 고민해보니까 22번 풀었어요. 15번 풀었어요. 막 이래 와서 그래 잘했어. 근데 시험장에서 그만큼의 시간이 없잖아. 그치? 없잖아. 그럼 어쨌건 시간 확보가 중요하잖아. 어려운 문항들, 준킬러 문항들 뭔가 더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풀 그럴 시간이 확보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려면 앞에 2점, 3점짜리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것만 좀 트레이닝을 하기 좋은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만든 모의고사야. 10회분이나 제공할 거고 15문항, 2점, 3점짜리 문항 15문항을 25분 컷하는 그런 모의고사인데 뭐 가격도 아주 혜자예요. 12,000원이야. 그러니까 한 회당 1,200원. 뭐 하여튼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해설지도 이건 빵빵에다 넣었습니다. 따로 강의를 찍진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줬는데 요거 한번 같이 풀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한번 2회 정도 풀고 2회, 3회 정도 쫙쫙 25분 컷 해보고 또 불모고 한번 보고 또 이거 해보고 또 불모고 한번 보고 뭐 요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진짜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자신감이 있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전 모의고사 무작정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 어쨌건 여러분이 이 모의고사를 보고 도움이 돼야 돼, 도움이. 모의고사 본 다음에 멘탈 털리고 자신감 잃으면 나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해. 그 멘탈 털리고 자신감 잃어가지고 그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래. 원래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막 이렇게 막 하면
그냥 뭐 그래요 이러면서 자신감만 잃어가면 아우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불꽃목에서 실전에 도움되도록 제작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될 거고 요거 4회 다 보고 강의까지 듣고 나면 아 정말 얻어가는 건 많고 내 자신감도 올라갔고 내 실력도 올라갔다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야. 알았지? 그렇게 잘 제작했으니까 여러분 쌤 믿고 한번 따라오시기 바래요. 네. 자, 선생님 슬로건 알죠? 내 안에 숨겨진 수학 뽀텐이 터진다. 알았어?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가능성 끄집어다가 터뜨리는 거 쌤이 진짜 잘하니까 쌤 믿고 끝까지 열심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